쑥 넣어. 아, 아, 여기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아, 예, 예, 아파요. 아, 예,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하지만, 아, 아. 지금 저는 항문 농약에 걸려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알았는데, 일주일 전에 좀 아파가지고, 그때 병원 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못 가고. 한 3일 전에 되게 아프더라고. 3일 전에 되게 아픈데, 방송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어, 처음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예. 타이밍이, 한마디로. 어제 절정을 이뤘습니다. 어제 강릉을 가면서, 차 안에서, 한순간도 못 잤죠. 저는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아파서 못 잤습니다. 원래 같으면 제가 잘 자는데, 어제 속초가 강릉 가는데, 아, 하느님, 진짜, 지저스. 아, 하느님,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정말 이러지 마세요. 어. 아, 씨발, 하느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느님, 씨발, 하느님, 제발, 아. 아, 어, 새벽에 막 뒤질 것 같은 거야. 자고, 그러니까, 이거 밤을, 거의, 잠을 거의 못 자고, 조금만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병원을 가려고 토요일에 하는 데가 있더라고. 다 거의 다, 요즘에 일요일로 안 하고 토요일에 하더라고. 가려고 마음을 담배는 필게요. 마음을 다 잡고, 한 7시에 일어났어. 근데 7시에 일어났고, 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안 아픈데? 어? 왜 이러지? 어? 야, 괜찮은데? 더 자자 그냥. 어, 그래, 더 자고 일어났어. 더 잤어. 어. 더 자고 일어났는데, 어, 씨발 일어나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다. 씨발 왜 일어나 이거? 씨발 항문이 갑자기 더 한 두 배나 아파진 거야. 갑자기 이거 안 된다. 이건 큰일 났다. 좆됐다. 씨발 좆됐다. 아, 이건 지금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아니다. 아. 한 10시쯤 일어났습니다. 아, 되겠다. 병원 한 대가 있더라고. 왔어. 갔어. 갔는데. 뭐 때보셨어요? 항문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근데, 저 여자 선생님인 거야. 어? 뭐지? 어, 왜 여자 선생님이지? 어, 하여튼 뭐. 딱 들어가, 뭐, 새우 자세라 그래. 뭐, 자세가 적혀져 있어. 자세를 했는데, 항문이 잘 안 보이잖아요. 예, 벌려봐요. 어. 내가 벌려야 되나? 하여튼 뭐, 내가 벌려야 돼. 갑자기 손을 쭉 넣는 거야. 아파 죽겠고 막. 너무 아파서 손을 놨는데 아 좀 벌려보라고요 하면서 막 계속 벌리라고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직접. 이상 소리 나고 이상하고 아 노니까 기구 넣습니다 찍을게요 하는 이상한 기구로 죽는 아. 엉덩이랑 여드름 같은 거, 여드름인데 이게 또 족 같은 게 뭐냐면은 항문 농약을 수술을 하면은 치료가 한 7, 80%로 생긴대요. 그럼 수술 두 번 해야 돼요. 이게 씨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항문 소중히 쓰세요. 저도 씨발 항문에 다른 사람 치질 걸렸다가 에이 빈신새끼 이렇게 욕만 했는데 고자맨이 씨발 자기 엉덩이 치질 걸렸다가 에이 빈신새끼 맨날 까기만 했는데 항문 농약이 치질이 아니고 항문 농약은 치질이 아니에요. 항문농약이 치질이야. 항문농약은 뭐라고 내가 설명을 드릴게. 엉덩이에 그러니까 병균이 들어가가지고 항문 3개 있는데 엉덩이에 사람이 한 8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에 그 지금 세균이 들어간 거야. 세균이 들어가서 지금 여드름이 생긴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게 지금 커진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수술 아니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을 해야 돼. 수술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건 수술을 두 번 해야 돼. 왜? 이거는 거의 치료로. 왜? 물론 안 생길 수도 있어. 낮은 확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건 수술하면 치료로 진화를 합니다. 관이 생겨요, 관이. 어, 그래가지고 수술을 두 번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했어야지. 방 청소랑 상관없는 거라고 새끼들아. 니들 또 생기면 니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씨발 나 이래 아프고 처음이다. 야 씨발 앉아있을 수 없다. 앉아있으면 지옥이다. 어제 차 한 번 더 근거릴 때마다 하느님 찾았다. 하느님하고 하이파이브 한 번 했다. 어, 하느님하고 쌍수 한 번 했다. 어제 씨발 협이나 그거 수술 끝나고 똥 마려우면 그냥 자살해라. 존나게 아프니까 블러드 트레일. 야 씨발까. 어. 하타고 어제 11시간 정도 방송을 했지. 11시간 정도 방송을 방송 덩거리다가 내 엉덩이 그냥 막 바바바바박 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제 잠을 자고 그래 내가 원래 같으면 잠을 자거든. 차에서 내가 원래 잠을 잘 자는 성격인데 못 자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어.
잠을 한숨 어제 한숨도 못 잤잖아. 그 내가 저번 주 금요일날 기억나지? 술 처먹고 씨발 아파가지고 그 그때도 그거 때문에 씨발 침대에 누웠던 거야. 생각해보면 족 같은 거 이거. 이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때도 아 씨발 엉덩이 아프다 못 있겠다 하면서 뒤로 가서 내가 침대에 누웠다가 씨발 란디쇼 하다가 내 씨발 야 씨발 기침해도 아프다.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존댓다 야. 기침하는데 항문이 왜 아프냐 이 씨발 거야. 그래서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우선 주사랑 항생제 이틀치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지금 먹고 잠자고 일어나니까 한 20분 전에 일어났다 4시 50분 아 방송 체리피디 공지 뭐 올렸는데 오늘 방송 못하는데 올려야 되나 그 방송 좀 시킬까 잠송 방송 좀 시키자 해가지고 방송 좀 시켰습니다. 아 나 씨발 거 이게 사람이 유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이 보면은 일하는 지옥이야. 어,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요 지금. 여러분들 항문 소중히 여기세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항문 소중히 여기세요. 협주나 강국일 때도 존나게 조심해라. 부르르르 끼면 일택당 칼치만방이다 레알루다가 손으로 최대한 벌려서 쉬익 뛰어야 발 아픔. 지금 여러분들 이 돈에 하시는 분들 지금 전부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고통이 내가 옛날에 고통 중에 최악이 치통. 치통하고 비슷해. 치통하고 좀 다르게 치통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이것도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니까. 그리고 웨이도염이라고 내가 옛날에 귀 안쪽에 그 상처 입었어. 그거랑 비슷해. 웨이도염 족같거든요 아픔이. 그게 씨발 일상생활 불가능한 정도인데 그거랑 비슷해요. 내가 내 생생 살면서 치통이랑 웨이도염 치통이 엉덩이 난다고 생각해서 족같아요. 그냥 항문에서 웨이도염이에요. 그냥 지옥이에요 지금. 나는 엉덩이에서 처음 일주일 전에 괜찮아. 일주일 전에 좀 거슬린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죠. 일주일 전에 거슬린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지금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엉덩이 누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누가 들어와가지고 칼로 내 엉덩이 쑤시고 있어요. 나도 너냐 개새끼야. 나 처음에 엉덩이가 아프길래 자고 일하는데 나도가 내 엉덩이에 뭐를 핥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 일주일 전에 갑자기 아프길래 그게 아니었어. 농양이었어. 나 치질인가 이렇게 해봤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내 증상을 검색해보니까 농양이래. 아 왜? 왜 내가 뭐 난 제대로 나는 엉덩이 건강을 내가 제대로 챙겼는데? 내가 맨날 화장실 쓰고 나서 물로 닦고 막 이러거든. 어. 지금 그냥 앉아있는 것도 좀 힘들어요. 배도 고픈데 밥 먹기가 들어요. 밥 먹기가 들어요. 똥물살이 질어가지고. 예,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매운 거 절대 못 먹어요. 먹으면 죽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고기 많이 먹고 이런 건 아니에요. 고기는 뭐. 야채도 좀 많이 먹어야 돼. 똥고 수술 제일 아플 때 베스트 3. 수술 전 소독솜으로 자비 없이 문지를 때. 첫 똥 쌀 때. 살짝 아늘해져서 나도 모르게 방구 힘껏 뺄 때 비블 샴푸. 제 항문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항문 소중히 쓰세요. 건강하다 지금 항문 아 어디에도 아픈 데가 없다. 자기가 행복한 줄 아세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옛날 사람들 항문 한번 어떻게 했지.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칼로 대고 막 이렇게 못했을 텐데 옛날 사람 치통하고 이런 거 어떻게 했지. 이게 제일 족같은 게 항문 농양이 걸리면 뭐가 문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걸린다. 이게 수술 두 번 해야 됩니다. 물론 아프진 않아요. 첫 번째 수술하고 나서 치료가 걸려 무조건 생겨. 거의 생긴다고 봐야 돼. 항문 농양 수술하면 치료가 관이 생겨서 생기는데 이건 수술해야 돼요. 근데 이건 아프진 않아요. 근데 이건 놔두면서 암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한 시간대에 이건 수술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근데 내가 또 안 할 것 같은데 안 아프면 하여튼 뭐 수술 무조건 해야 되고 치료가 아니라 지금 항문 농양인데 농양이면 거의 90% 이상으로 치료가 그걸로 바뀌어요. 예. 약을 좀 먹으니까 좀 낫긴 나아요. 예. 앉아 있을 수 있어. 아까 앉아 있을 수도 없어. 약을 먹고 아까 주사를 맞고 오니까 좀 괜찮아. 항생제 먹고 이러니까 좀 나아졌어. 그냥 일상생활은 가능하게 됐어. 아까 너무 아파가지고 택시에서 택시 타는데 아저씨가 내가 존나 치질 앉았거든. 엉덩이 존나 아프니까 아저씨 뭐 하는겨? 이런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뭐 하는겨? 뭐 하는겨? 세 번 물어본 거야. 좀 씨발 앉자고 걔 욕을 할 수는 없잖아. 아 씨발 존나 싫어지네. 아 탔는데 내릴 때 도시장 다 왔는데요. 아 알았어요. 그 잠시만 기다려요. 내려가지고 아 병원 가는데 병원 씨발 앞에 항문외과라고 적혀있는데 왜 아픈지 알면서도 그런 거 꼭 물어봐야 되나. 아, 이래가지고 아 병원 가니까 뭐 때문에 오셨어요? 아, 항문이 아파서 왔습니다. 아, 이런 거 없어서 졌고 앉을 수가 없어 아파가지고 서 있으니까 왜 안 앉으세요? 어떤 할머니가 또 자기 때문에 자리 차지해서 안 하는 줄 알고 야 앉으셔 하면서 막 비켜주는 거야. 예. 아. 예. 아 족같네. 나 앉아. 앉다가 1분 있다가 말하고 공연 2시간 하니까 아 족같 또 일어났는데 아프거든. 앉을 때 아프고 일어날 때 아프거든.
딱 들어요. 여자 선생님이요. 어, 때문에 항문에 농약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예, 저 자세처럼 앉아보세요. 이게 새우 자세라고 이거 발을 여기까지 올리는 거거든. 발을 여기까지 올려야 돼요. 가슴인데까지. 올리고 다. 예. 자, 자, 벌려봐요. 아, 예? 예, 벌려보라고요. 아, 예. 그러면 엉덩이. 아. 아, 쑥 넣어. 어? 아. 아, 여기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에, 예. 예. 아파요. 에, 예.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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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 아. 기구 들어갑니다. 벌리세요. 헤이. 주변인의 친절이 똥꼬 때문에 불편이 되다니 슬프다 슬퍼. 아. 초음파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기구 들어갑니다. 또 벌리세요. 아, 예. 아. 약국 가는데. 약국 가는데도 거기 더럽게 아파가지고 약국 가는데도 약국에 손님 존나 많아. 아 빨리 해라. 약국 아저가 충성도 사람인가봐. 존나 천천히 해. 아, 누구누구씨 이러면서 내 앞에 3명 있었는데 거기서 한 20분 기다리고 약 좀 빨리빨리 만들지. 어, 또 택시 잡는데 택시 존나 밥 먹고 가려고 했거든. 배고파가지고 순두부 먹고 가려고 했는데 하, 이거는 지금 자리에 앉을 수가 없겠구나. 근데 순두부를 먹을 수가 없고 우선 집으로 가서 시켜를 먹든 뭘 하든 우선 집으로 가자. 택시 잡고 갔다. 또 타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아아아 아, 하면서 또 아저씨 또 이상한 그 아저씨는 좀 착했어. 그 아저씨는 다행히 착했다.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어디로 갑니까? 아, 직진 좀 해주세요. 직진 좀 하면 저기 어디 비슷한 게 있으면 직진으로 쭉 가주세요. 쭉 갔다. 강릉은 어떻게 갔냐? 어떻게 가긴 초인적인 힘으로 참으면서 갔지. 아, 쭉 도착했어. 도착했다. 땅 내려서 편의점에서 레드불하고 우유 한 개 샀다. 우유하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기 공격 주지 마시죠. 아, 예. 7일로 아파트 이직했는데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파트 이직했는데 집에 가서 집에 오니까 한 11시, 10시, 10시 반에서 11시 되더라고. 잠시 누워있자. 지금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살 수가 없다. 누워있다가 눈 감고 떴는데 4시 50분. 아, 방송 못 켰네. 우선 지금이라도 키자. 아, 뭐로 방진할까? 우리에게 한 개밖에 없는 것인데 잘못 쳐가지고 우리한테 한 개밖에 없는 벗는 것인데고 쳐가지고 빙신 되고. 아, 제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야,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몸 아플 때는 방송 끄고 빨리 가서 쉬어 새끼야. 이러다 장례식도 이게 족같은 게 아무리 이제 뒤지는 병은 아니에요. 존나게 아파. 이게 생명이 위급한 병이 있고 안 아픈데 생명이 위급한 병. 이거는 아무리 아파도 생명이 위급하지 않아요. 존나 아프기만 해요. 그냥 씨발 항문을 누가 라이트로 찢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평소에 고맙 못 느껴. 우리도 항문한테 고맙을 해야 돼요. 보자. 365고 잠시만 365 곱하기 25 몇이야? 9,850원. 우리가 항문을 내가 적어도 항문을 하루에 두 번 쓴 적도 세 번 쓴 적도 있는데 적어도 만 번은 넘게 썼다. 항문을 지금 항문을 내가 우리가 만 번을 썼다. 만 번을 썼는데 우리가 고마운 걸 못 느꼈다. 고맙다 항문아. 미안하다. 조금만 더 써. 더 해주지. 만 번 고맙다. 내가 27살에 360마리가 하루에 한 번을 썼을 거 아니야. 네가 처먹은 만큼 항문은 그 많은 변을 감당해 왔어야 했다. 정보 취질 수술은 졸라게 아프다. 진짜로 미칠 듯 아프다. 치질 때문에 아픈 것 보다 더 힘들고 아프다. 사랑해 지마. 공홍령, 똥꼬 청소, 똥꼬 브레인, 아님 똥꼬, 똥꼬의 똥꼬였던 것임. 나를 놔! 나를 놔! 개새끼야, 주인이 씨발로마 아프면은 애교라도 좀 부려가지고 더럽게 야, 인마, 너 아니야! 쓰레기통에 에어컨 입어 끌어, 버려! 일로 와, 나를. 주인이 아프면 애교라도 좀 부려가지고 좀 더럽게 하든가. 개새끼가. 아! 아! 혁준이 저번엔 성병 걸리더니 이번엔 치료냐. 한 1년 뒤엔 배출할 수 있는 모든 구멍에서 병 걸리는 것 아니냐. 잠깐만요. 잠깐만. 충격이 있어. 충격이 없어. 어디 갔어? 충격이 사라졌어.
나루야! 나루야! 개새끼야! 나루 충격이 어딨어? 이 개새끼야! 아, 나루야, 여 놔뒀는데 어디 갔어, 개새끼야! 자, 앉아있어, 잠깐만, 되면 혁준이 똥꼬에 덩 걸린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안녕자 두 명이 와서 이걸 보고 있다니. 야스홀 S홀 혁준 블러드 트레일. 뭐 잘못됐나 봐. 잘못됐나 본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뭐 뭔가 이상한데 방금 이상했는데. 아파요.